3 그리고 4주의 일진 사주 명예약 제 130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기 이전에 오늘 바로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는 날이고요. 망종 절입 시간은 어 새벽 01시 26분 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화시 26분을 기점으로 해서 망종이 지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사주명식이 이민년 을사월 경인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망종이 되서 망종이 지나게 되면 이제 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망종을 기준으로 해서 4월에서 5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니까 망종이 되면서부터는 이민년 병오월 경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당연히 이제 공안시 26분이면은, 한 3, 4분만, 한 5분만 지났다라고 하면 축시가 되었을 것인데, 요 시간대는 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병자시다 하더라도, 망종 전이냐, 망종 후냐에 따라서, 망종 전이라고 하면, 이민 년, 을사월, 경인 일 병자시가 되는 것이고, 망종이 지나게 되면, 이민 년, 병월, 경인 일 병자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망종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자, 24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시 뭐 다시 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초학 처음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도 왕왕 듣는 질문 월이 월이 언제 바뀌냐 이런 것을 가끔 뭐 역술 카페라든가 아니면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초학자들 후배들 같은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들어요. 어, 월이 언제 바뀌는 거예요? 양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윤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이 바뀌는 기준은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데 각 월마다 아, 바뀌는 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은 이렇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월이 된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제 월의, 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는 양력으로 보시면 돼요. 양력 2월, 3월, 4월, 5, 6, 7월, 8, 9, 10월, 그 다음에 11, 12, 1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전문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땅 지지 지지에 있는 12 지지를 가지고 월을 표현해서 2월은 대 대략 이제 2월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 그다음에 4월 5월은 4월, 6월은 5월, 그다음에 7월은 미월로 봅니다. 그다음에 8, 9, 10월은 신월, 유월 수월 그리고 11, 12월은 해자 추월 요렇게 보죠. 우리가 한 해가 바뀌는 것을 양력 1월 양력 1월 1일부터 그 다음 12월까지를 한 해라고 보지만, 명리학에서는 2월, 2월부터 시작해서 추월까지를한 해로 보게 되는데, 양력으로 2월달, 즉, 입춘이 되면서부터 한 해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 집이 돼야 되고요.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 진월에서 사월로 넘어갈 때는 봄에서 임묘진이라고 하는 음, 봄에서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진월에서 사월로 넘어갈 때는 입하 그다음에 사월에서 올로 전환이 되는 것은 망종. 오늘 바로 이 망종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4월에서 5월로 변환이 됩니다. 또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가는 것은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에서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로 어, 전환이 되면서 입추가 되어야지만 가을로 넘어가게 되죠. 신월로. 그 다음에 신월에서 유월은 백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백, 어, 6월에서 술월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됩니다. 또 어, 해월이 되기 위해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는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 추절이 가을 금황절에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 수황절로 넘어오는 것이고요. 그 관문이 바로 해월이 되는 것이죠.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가는 것은 입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추월은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밑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 월이 바뀌는 기준은 이, 이 밑에 있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요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고요. 밑에를 절후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절입 시간은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해마다 이제 정리를 한 번씩 해 두시면 좋은데 굳이 이거를 뭐 날짜, 시간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해 그에 해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어 만세력 보시게 되면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절입시, 절기의 절입시간이 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망종 2022년 6월 6일 공안시 26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 4월에서 5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6일 망종이 되는 달이 고요 망종 처립 시간은 어 새벽 공안시 26분에 해당이 됩니다. 공안시 26. 는 시를 따지면 이제 자시가 되겠죠 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전 어, 밤 23시 30분부터 고시그 다음 날 고안시 30분이 되겠고요 월딱 어 열두 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사람들이 혼동을 하게 되고 또 어, 그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야자시 조자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자시를 둘로 양분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야자시 조자시설은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방종 절입 시간이 공안시 2 6 분이니까 이제 어, 6월 6일 자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똑같이 자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laughs> 망종 정도 자식은 병자시가 될 것이고요. 망종 후가 돼도 같은 병자시가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망종 전이냐 망종 후냐에 따라서 월은 이렇게 을사월로 그다음에 병월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자시라 하더라도 망종이 되기 전에는 이민년 을사월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망종 이후가 되면은 같은 어, 경인일 병자시라 하더라도 이민년병후월이 된다. 경금이 하나는 4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경금이 5월에 태어난 사주명식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선생님, 뭐, 어차피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것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염두에 두시면서, 어, 다음, 어, 다음 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명식을 보게 되면 망종 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금이 4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망종 후가 되게 되면 경금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죠.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편관 격이 되죠. 칠살 격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7살 격 평강 격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 망종이 지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얘는 격은 정관 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7살이 왕할 때고요. 하나는 정관이 왕일 때인데 공통점을 보자면 둘다 화가왕한 계절 화가왕한 화왕절이 된다. 얘도 똑같이 어, 화가왕한 그런 계절에 태어난 것이 되죠.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경금이 4월에 태어나도 화가 왕하고요그 다음에 경금이 5월에 태어나도 화가 왕한데 차이점을 있다면 물론 이제 사중에 있는 병화가 칠살이라서 이건 뭐좀 좋지 않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은 4월과 5월의 엄청난 차이점은 뭐냐면 사는 어, 금의 장생처라고 하는 거죠 장생처 그래서 그 지장은 사중 경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경금 일간 자체가 원령에뭘할수 있습니까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이건 경금이 5월이태어나서정관 비록 좀뭐 좋을지 모르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경금이 5월 통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경금 5월생은 지지에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뿌리가 없는 5월의 경금은 오히려 화가 너무 왕한데 경금이 약하게 되면 큰, 어, 왕한 화에 의해서 뭐가 된다? 소용 녹아버려서 금의 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 4월과 5월의 차이점이다 물론 이제 4월도 화가 왕하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경금 자체가 화가 왕하면 다 같이 녹아버리는, 소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원령이 통근하고 있는 경금은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원령 자체 통근을 못하는 경금은 의지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그,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4월 5월 모두 관살인 화가 왕한 <laughs> 계절이죠. 그래서 이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은 원래는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경금의 용도라고 하지만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그 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이 너무 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불을 갖다가 적절한 온도로 낮 쳐주어야지만 금이 소용되지 않고 적당하게 빨갛게 달궈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4 월에 태어나거나 경금이 5 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있어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고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낮춰주는 것이 필요한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수. 가 있어서 술을 쓸 때는 무엇을 쓴다? 어,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원령에 있는 어, 뜨거운 열기를 어, 식혀주는 역할도 하지만 신금이라든가 특히 오늘, 오늘은 경금이지만 경금을 갖다가 도세해서 세진해지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화를 어, 술을 쓰는 경우에는 임수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경금 반드시 임수를 얻어야지만 좋은 명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의 경금 또한 당연히 임수를 써야지만은 좋은 것이 되는데 명리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월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이 지나치다. 단련이 지나치게 많다. 즉, 오에 있는, 오에 있는 이 본기가 정화해죠정화를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로 단련을 하는데, 5월은 또 양기가 가장 왕한 시점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경금은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개수를 아울러서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임수 가지고는 경금을 세진, 깨끗하게 닦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개수로는 5월에 더 뜨거운 그5월에뭘뭘그쯤어 기후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4 5월에는 임수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개수는 언급이 없는데 유독 5월에는 임수 개수를 같이 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뜻은 5월이 그만만큼 어. <laughs> 화가 왕 하다, 라고？하 는뜻 이고, 또4월 이라고？하 는것은또사유축금극을형 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 다시 많아 지게 되는임 어, 수는 쓸수있 을지언정 개 수는 별용 도가 없기 때문에 4월의개 수는 언급 이없 습니다. 그래서 어, 어, 4월의경 금은 오로지 임수 라고？하 는 식신 을얻 어서 경금 을 어, 도세 세진 하 고요. 뜨거운 열 기를 갖다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5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개수를 갖다 아울러 쓰지만 중요한 것은 4월은 경금이 원령에 통근할 수 있지만은 5월의 경금은 통근 자체가 되지 않는다. 오중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중기토가 청원으로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금을 생할 수 없기 때문에 5월의 경금은 지지로 경신금이라고 했으니까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경금의 뿌리를 마련해주어야지만 경금이 지지의 세력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5월의임 임수도 마찬가지고 4월의 임수도 마찬가지로 매우 4, 5월의 임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또 금이 있어서 일감만. 일간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임수도 생을 얻어야지만 4월 5월에 경금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이제 4월은 마지막이죠 오늘이 4월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이 되어야지만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4월과 5월의 차이는 중요한 것 4는 칠살은 병화가 왕하고 5는 정관인 5, 정화가 왕 아, 5월은 정관이 정화가 왕한데 중요한 것은 4 안에는 장생된 경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그것이 없이 그냥 기,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사는 일간 경험이 통근할 수 있지만 5월은 경험이 통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 경험의 뿌리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어, 오늘의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종 전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안시 26분 자시가 됩니다. 그래서 망종 전후로 볼수 있는 생시는 딱 하나죠. 병자시 밖에 없게 됩니다. 뭐, 왕종 전인데, 뭐, 정축시라든가, 무인시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요. 사중병화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간경검이 아무리 사중경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칠살이 매우 왕한 것이기 때문에 살중, 신경이 되죠. 일간은 약하고, 칠살이 어, 왕한, 살종신경한 사주 명식이 되고, 수, 임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재해주고, 임수도 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일간이 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비록 이것이 장생처라 하더라도 일간이 이그 관살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고 여기 있는 재성 두 개도 또한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주 자체 일간이 좀 약한 것이 보다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어, 일간이 왕해질 수 있는 금을 보는 것이 가장 어, 좋은 그런 시절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그문을 보기가 매우 늦게 오죠. 이럴 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장기 큰 틀에서 대운을 봤을 때는 이런 생시좀 고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망종 어, 이후가 됐을 때는 이렇게 생시가 똑같이 병자시가 되죠. 이거 좌우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을, 을, 4월에 병화가 투출된 거하고 5월에 병화가 투출된 거 투, 어, 투출이라고 봐도 상관없죠. 5월에 화가 가장 왕할 때 병화 두 개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어 경금이 녹아 죽을 지경인데 병화 두 개가 투출되어 있죠. 똑같지만은 뭐냐면 화가 더 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이 병자씨가 나을 거예요 그래도 이 병자씨가 나을 거예요 봤을 때는 그래도 화가 좀 약한 이거죠. 근데 둘다 다, 둘 병자씨가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그런 생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이 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축시가 되면 그래도 그래도 어 저기 경금이 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얘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습토는 금을 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 축은 경금이 통근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 이거 관살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관살혼잡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월등하게 일간이 너무 약하고 약하고 관살이 너무 너무 태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살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살중신 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간신히 축에 일간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임수 가지고 이 뜨거운 절기를 갖다 시켜줘야 되는데 수가 축에 뿌리를 간신히 두고 있지만 수가 매우 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게 되면 화를 억제할 것이고요. 금이 살아나게 되면 일간도 살아나게 되고 임수도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역시나 이것도 금수운이 좋은데 금운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생, 어 대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인시가 되면 가장 문제는 무토 투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5월의임목 세계 재성, 편제세계가 진짜 좋다가 아니라 이편제 세계가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대드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 저기 뭐 무슨 양평 무슨 사건 그 있었죠? 이거 바로 저 재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 그 남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사주를 보진 않았겠지만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이 문제가 돼서 그 재성이 그 재성이 나, 관살을 생각하고 그 관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거,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 임수 자체가 화를 갖다가 억제해야되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토가 있게 되면 이 무토는 임수 그나마 있는 임수를 갖다가 확 묻어버리죠. 이는 화국에다가 관살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나를 도움을 줄것 같은 인성이긴 하지만 건토는 뭘할수 없다. 금을 생할 수가 없. 그래서 무인시 이렇게 잡으면 큰일 나는 것이고요. 자, 기, 무인시하고 기묘시하고 차이가 뭐냐면, 자, 무인시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건토라고 했죠. 근데 요거는 습토가 되죠. 습토.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얘를 능히 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살인상생이 되는 그런 구조로 볼수 있지만, 이거 살인상생 된다고 해서 좋은 사주가 될까요? 아니다. 간신히 내가 아직 죽을랑 말랑, 죽을랑 말랑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성이 있어서, 엄마가 있어서 나를 갖다가 좀 살려주고 있는 그런 좀 아주 좀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경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은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일간 나를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고, 이 경금은 임수를 또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도 할수 있는데, 역시나 5월에 인, 오, 반합, 회국하고병합 투출되어 있으면 이 경금도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눈치 보여서, 눈치 보여서, 이거 경, 그 일간 경험을 생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5월에 경금 통건이안 된다고 했는데 습토 하나의 간신이 생을 받고 있는 정도의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이 정도 되게 되면 원래 갑신시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갑신시, 갑신시가 되면은 경금도 노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어, 장생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어, 오늘 같은 국세에서는 가장 그래도 생시로 따지고 보면 이 생시가 가장 좋은데 문제가 되냐 뭐냐면 인신충이 되니까 안 돼. 거예요. 이거 신금 얻었다고 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인신상충에서 둘다 깨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생신은 절대 특히 일시로 충하는 그런 생신은 절대 골라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다 정해시 같은 경우 일간은 그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망종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이제 어 얼사월이냐 병오월이냐 이렇게 어,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절대 뭘 하면 된다. 오늘은 좋은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정축시 정도 하나 정도 이렇게 건지는 정도이지만 저정축시도절 고, 무한 뭐, 생시가 아니다. 좋은 생시가 아닌 것이고요. 또 병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완전히 기지로 인호술, 화국을 형성하게 되고요. 경금 술의 뿌리를 간신히 든다 하더라도 이거는 양 병화가 경금을 녹아버리, 녹여버리게 되죠. 임수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절대, 오늘은 택일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음,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